귀신론 110페이지입니다. 여 이승관지와 초발이 보살 등은 이승의 관지와 이승들은 성문과 견각 소승입니다. 소승들이 관찰하는 지혜와 초발이 보살 등은 처음 뜻을 발한 처음에 도를 닦으려고 초발이 처음 발심한 보살들은 그러니까 보살이라도 좀 차원이 낮은 풋내기들이죠. 그러한 보살들은 생각이 다른 것을 깨달아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생주인멸 가운데 달라지는 이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면모 이상하여 그 생각이 다른 상이 없어가지고 거칠은 분별 집착상을 써 버리기 때문에 상사각이라고 이름한다. 어제 본각에서 십신 범부들은 불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상사각인데 지금 설명은 상사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갈수록 좀 어렵습니다. 좀 불교의 전문 수로와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경전이나 다른 논에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상 문제를 알으셔야 됩니다. 사상. 이렇게 해서 이걸 네 가지 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마음에 대한 심리에 관해서 네 가지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생상, 주상 또는 이상, 멸상. 그런데 여기선 지금 사상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사상입니다. 생로병사. 그러나 여기는 해당이 안 되죠. 생로병사도 사상이라고 하고 또 이 사상이 이런 것도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경이나 본각경에 이건 나오죠. 이런 것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은 이걸 지금 말합니다. 이런 사상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사상이라고도 하고 사상산이라고도 하죠. 몇 살자 써가지고. 이것은 마음에 집착을 두는 그 관념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상이라 하고, 나는 인간이다, 나는 중생이다, 나는 하나의 존재 의식을 갖고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보아서 수자상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에 관한 것, 이건 모든 인간에 관한 것, 인간 외에 모든 중생에 관한 그 관념, 또한 어떤 존재 의식에 대한 관념, 그렇게 사상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사상은 생상, 주상, 이상, 멸상입니다. 마음 생각이 발생하는 것을 생상이라 하고, 마음 생각이 발생했다가 어느 기간 동안 그 생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 모습을 주상이라 하고, 그 마음 생각이 또 유지가 되다가 변해져서 달라지는 것. 아까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이제 변해질 경우를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를 잊자.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멸상이라요. 그 생각이 소멸돼. 이런 것도 또 사상이라고 하죠. 세계에 대한 사상. 성주 괴공 할 때 성주 괴. 이것은 세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성상이라 하고, 세계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천지개벽 하고 난 다음에 세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주상이라 하고, 그러다 또 이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파괴가 되는 것. 천지개벽을 또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해서 무너지는 것을 교상이라 하고, 무너진 다음에 세계가 다 없어지면은 빈 공간, 공허한 그 상태를 공상이라고 하죠. 성주 괴공 할 때 그렇게도 사상을 말합니다. 사상 내용들이 많지요. 내용들이 많아봤자 네 가지네. 내가 사상이니까 사상도 네 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마음에 대한 그 심리적인 그런 것을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전번에 이제 말했죠. 범위가 있고 범부유가 있고, 범위보다 조금 더 하는 게 현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위가, 성인의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처의 지위, 부처까지 올라가기 전에 범위는 십신 이하, 십진보살 이하는 전부 다 범위에 해당되죠. 여기는 멸상을 깨달은 것도 아니죠. 사실상은 멸상을 깨달은 것 같지만은 불각이라고 됐죠. 예? 여기는 불각,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이기 때문에 그건 멸상을 앞에 생각을 없애가지고 죄 지은 그 죄에 대한 그것을 없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멸상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거 불각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사면 보살들, 사면이나 이승, 성문, 연각까지 여기가 이제 상사각이요. 여기는 이제 생주 이상이죠. 상자는 빼고. 그래서 각의 연이란 말이 나오죠. 이승관지와 초발이 보살 등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은다. 달라진다는 말은 이상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유는 집집보살. 집집보살인데, 여기도 다 보살이지만, 여기는 이제 수분각이라고 하죠.
수분강인데 여기는 주상을 입게 됐고. 불이는 이제 묘각이라고 하죠. 묘각이라고도 하고 구경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다 구경각으로 써야 되고. 그대로 여는 떠놓고 부처를 묘각이라고 하니까 또는 구경각이라고도 합니다. 부처의 자리를. 여기다 이제 구경각이라고 했죠. 여기다 쓸 필요는 없겠네. 여기는 이제 생상, 마음의 생상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의 근본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부처님이다만. 그래서 칩진 이하는 범부, 범부보다 더한 게 현이죠. 현 사면보살. 사면은 상현, 중현 또는 하현에서 상현은 지표양이고 불교 수로에 나와요. 이건 이제 칩친 칩주 칩행이고 여기는 칩주고 원칙은 칩주도 이 속에 칩친도 이 속에 들어가지만은 여기서는 저렇게 분류를 했죠. 칩친을 불각으로 보는 것은 조금 미안하죠. 못난 칩친들이죠. 유교에서는 성인, 현인, 군자, 그렇죠? 성현, 군자. 여기 이제 칩집보살이 수분각이라, 상사각이라고 항상 비슷하게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동국의 무진난이라, 동국에는 진짜 난초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하지요. 중국 사람들이. 동국에는 동국의 무진란, 무진란 이요. 유유 상사자라. 중국 사람들이 대륙성 기질에서 작은 나라 무시하니라고. 동국은 한국 아니오. 한국에는 진짜 난초가 없단 말이오. 없고 오직 비슷한 난초만 있단 말이오. 진짜 난초가 아니고 진짜와 비슷한 게 상사거든. 그와 같이 여기 상사각도 불각보다는 낮지만은 수분각, 구경각에 비하면 비슷한 존재라.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상사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승들이 관찰하는 지혜, 성문연가 또는 초발심 보살들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 이승이 우애가 있어야 되겠죠. 성문과 연각입니다. 그리고 초발 초보살, 초심보살. 보살을 이렇게도 써요. 위에가 초도가 두 번 나오니까 그걸 생략하면 이자하고 이렇게도 써요. 초심보살. 그러니까 칩진이나 칩주나 칩행이나 칩표양까지 여기가 다 현이라.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비슷하게 깨달았다 해서 상사각이라고. 생각이 달라지는 그 상태, 생각이 발생했다가 유지되었다가 또 달라지는 그것을 깨달아서 나무의 다른 상이, 그 나무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상이 없습니다. 이상은 이제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거칠은 미세한
분별이 아니고 거칠은 분별 집착에 대한 상을 버리기 때문에 이승과 또는 초발이 보살 등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은 것은 상사각이라고 이름을 한다 말이죠. 저 밑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분별 집착상이 되나 저 구상차제에 보면은 집치괴명을 떠나는 거요. 구상이 제 밑에 나오는데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괴명 그걸 말하는데 조업수보까지. 그래서 집치괴명이 바로 집착상이에요. 육식의 추분별을 떠나요. 어려운 법수가 나와서 내가 속이 답답하네. 다른 분들이 잘 아실까 해서 괜히 높아지면서 생상은 이제 아까 생상은 어떤 거냐면은 팔식에 해당돼요. 제8식. 제8식 근본이라서 끊기가 어렵죠. 이건 근본심이라고 하지. 근본의 그 마음자리를 끊기가, 근본 번호를 끊기가 어려운 거니까 생상은 부처님이 되어야 완전히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주상은 제7식에 해당돼요. 어제 7식은 발라식이라고 했죠. 8식은 아리야식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이제 이것은 별명이 이 근본심이라고 그래요. 근본에 의지한 마음 7식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위에는 더 깊어서 끊기가 어렵고 끊을 때 처음 낮은 것부터 끊죠. 여기는 이제 제6식. 제6의식이죠. 제6의식인데, 이거는 별명이 기사심이라. 제6의식은 여러 가지 사건을 찾고 일을 만들어내고 분별 번호를 자주 자아내기 때문에 기사심이라고 해요. 멸상은요. 생각이 소멸되는 게 멸상이라고 했죠. 제일 그 끝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전오식 같은 데 해당이 되겠지요. 식에다 배대를 하면 어제 전오식이라고 적었었죠. 그것이 이제 취경심이라 경계를 취하는. 어떤 대상, 색성향 미촉법, 그러한 육진경계, 경계를 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나무에 이제 비유를 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이런 뿌리가 많이 이렇게 있지요, 이제. 이게 이제 근본이고, 뿌리. 마음으로 보면은 근본심이 이 나무 뿌리죠. 본각 자리, 제8식 자리. 여기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섯 개로 이렇게 쭉 벌어진다면 여기가 이제 제7식에 해당돼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제6식이고, 비율을 천상 그렇게 뺏기는 못하겠네요.
내가 지금 나름대로 설명한 거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전원식이고, 앞에 오식이고, 다섯. 그러니까, 가지부터 자르는 거죠. 위에 지역부터 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잘라내고, 그 다음 밑둥도 잘라내고, 뿌리채 이제 다 뽑아내는 것처럼. 근본 그 번외를, 근본 번외의 마음을 차단하고 끊는 것에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가장 근본 핵심부터 제거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말단부터 끊어가지고 근본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부처가 되어야 완전히 그 마음의 생상을 다 제거를 하지요. 근본을.